안녕하세요. 셀럽은바랬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 자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따라 디디 추싱이 일제 이틀째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유라시아 그룹의 애널리스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베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공산당을 의미하는 건데요. 중국 공산당은 이 National Champions, 이 자국의 대기업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자국 기업들이 foreign stakeholders, 외국의 이해 당사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인지 이유도 함께 만나보시죠. 자, 베이징은 또 테크 컴퍼니들, 즉 기술 기업들이 핵심 자산, 코어 애셋을 중국에만 보관하길 원한다. 즉 기술 회사들이 어떤 데이터나 알고리즘 같은 것을 자국에서만 통용하고 보유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디디 추싱을 포함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공산당 리스크가 결국 현실화되는 것이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네요. 고문님과 앵커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최근에 디디 추싱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다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하나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것보다 뭐 더 이제 더 격화되는 심해져, 네. 부분들이죠. 근데 뭐 여러분들 뭐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100주년 기념식 때 뭐라 그랬냐면 네.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에 피를 흘릴 것이라는 게 네. 지금 중국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디디 추싱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날이 바로 전날 6월 30일이거든요. 괘씸죄에 아주 세게 걸린 것 같고요. 걸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디디 추싱 말고도 만방이라든가 보스튜딘 이런 데 지금 상장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를 중국에서는 준비하고 있냐면요. 자국 주식회사가 외국 증시에 상장할 것에 관한 특별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자기네들의 미중 간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 있던 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을 하는 경우는 뉴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등등을 봐서 미국을 겨냥한 부분들을 보여지고요. 사이버 감독기구죠. 인터넷 안보심사 판공실에서 이 디디 추싱을 뭘로 걸었냐면 국가안보 위반 혐의, 그다음에 개인 수집에 관한 위법 행위,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등등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첨예하게 붙어서 이루어질 지금 사안이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것은 앞으로 데이터의 데이터 안보, 그다음에 개인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그리고 비밀 유지 관리 이 세 분야에서 첨예하게 미중 간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미국 내에서 벌써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디디 추싱을 상대로 해서 주가 피해봤다고. 네, 그래서 라버튼 슈샤워라는 이 법무법인이죠. 거기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더욱 놀란 것은 중국 내에 있는 법무법인도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 목적은 다른데. 지금 이 디디 추싱이 굉장히 좀 괘씸죄에 대한 대가로는 좀 큰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디디 추싱에 상장할 때 뭐 기대도 컸는데 지금 그만큼 후폭풍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알력 다툼 사이에서 중국 기업들도 피해를 좀 보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또 셀럽 다음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같이 중국이 디디 추싱을 단속하고 나선 것이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말말이 나왔네요. 이번엔 모건 스탠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이 외국의 자동차 업체들에게 increasing challenges, 점점 더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자율주행차를 만들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관리할 때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테슬라 미국에서도 최근 브랜드 평판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주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역시 중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그렇고 어제 뭐 애플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렇죠. 애플도 결국에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만들면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네. 아, 중국에 뭔가 자꾸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벌써 이건 시작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를 지금 군 복무원들은 살 수가 없게 돼 있죠. 네. 중국에서 벌써. 왜냐하면 군 부대 내에 주차를 하면 거기 다 촬영을 하기 그쵸. 때문에. 정보가. 예. 그래서 뭐 등등이 벌써 시작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이것의 기술적인 패권 전쟁도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중국이 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를 하려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어제 그러니까 이번 끝난 미국 증시에서 좀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는데 2% 높게 빠졌습니다. 아, 또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 했어요. 뭐를 했냐면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것이 예상보다 어렵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솔직한 고백일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2% 이상 지금 빠지는 부분들. 그래서 자율주행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이번 달 말에 지금 테슬라에서 AI 데이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떤 뭐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자율주행하는 거 지금 뭐 완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고백을 한 상태에서 지금 저는 사실 좀 기대를 했거든요. 테슬라의 AI 데이에. 근데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공포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그런가요? 때문에 자율주행 참 먼 길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테슬라의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확인해봤는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때 일론 머스크가 평소답지 않게 자율주행이 어렵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최근에 조금 있으면 실적이 테슬라도 발표가 될 텐데 뭐 가상화 비트코인 때문에 손실도 엄청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테슬라에게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는 11일에 이 버진그룹의 창립자인 리처드 브랜슨이 우주여행을 떠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목표 주가를 상향한 그룹이 있었는데요. 코웬의 애널리스트 올리버 첸이었습니다. 간밤 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우리는 더 긍정적입니다. 2022년에 이 성공적인 Commercial Space Flight Program, 즉 상업용 우주비행 프로그램의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자, 이 버진 갤럭틱의 주가를 상향한 이유, 밸리에이션을 지지할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저빌리티, 가시성, 그리고 마케팅 프로그램, 그리고 티켓 판매까지 이 세 가지가 밸리에이션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코웬은 목표 주가를 기존 $23에서 $51까지 대폭 상향했는데요. 그래도 리스크도 있다고 하네요.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지 고은님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을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버진 갤럭틱의 CEO가 회장이 우주여행을 떠나는 날이 7월 미국 시간으로 10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이 버진 갤럭틱 주가 이제 다 올라왔다. 이슈 소멸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근데 또 이 올리버 첸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겠다라고 했네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뭐 경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베이조스하고. 그래서 네. 베이조스보다는 지금 9일 빠르게 우주로 가는 거 보면은 마케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 잘하고. 7월 이제 11일 날이 이제 우주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그날이 아폴로 11호 달 착륙할 기념일입니다. 아. 네, 그래서 등등을 보면은 마케팅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분들이 거기 가 있는 것 같은데 벌써 600명분을 지금 팔았죠. 티켓은. 그래서 20만에서 25만 불. 아유, 뭐 굉장합니다만은 네. 하여튼 그게 뭐 전 팔렸고요. 우주 관광이 이제 2022년 이제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는 이제 분명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위험성이라는 게 이게 참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지금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뭐 어떤 삐끗하는 부분 사실 뭐 외기권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뭐 아주 간단한 우주 여행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중력을 뭐 체험하는 것도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등등이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주가에 그렇죠. 대해서는 하방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후에도 이제 실험 발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또
굉장히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지금 뭐 양 뭐 혼자 있을 때보다 두 기업이 지금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우주 여행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버진 갤럭틱은 오늘 3% 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제 우리 시간으로 주말이겠죠. 네. 과연 잘 우주여행이 성공적으로 잘 성공이 마무리가 될지도 살펴봐야 되겠고 이것에 따라서 다음 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춤을 추겠죠. 이것도 잘 다음 주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로몬 말했지 최영우 군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